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여러분들이 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핀과 에버잇 비너스 현재 1대0으로 에버잇 비너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위의 이유를 보여주는 에버이너스 동료들을 증명한 경기로 그리핀 마지막 경기를 막 불태워서 그리핀이라는 이름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게 그리핀 정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버이너스는 뭐 2위다운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기 네.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단 대신 원 멤버인 용훈에게 기회를 주네요. 그렇습니다. 용훈 선수도 그 돌고돌아 올라가면 원래 그 대세가 아니던 시절에도 앨리스를 엄청 좋아하고 잘 다뤘던 선수거든요. 앨리스 플레이 할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선수 대체 용훈 선수가 이번 2세트 경기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글러의 변화가 또 그리핀의 분위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럼 바로 끝나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 파란색 진영이 위너스,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그리핀입니다. 미드 피즈는 우선적으로는 좀 예, 실패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펜. 저는 이전 와 바로 저격하네요. 네 안 돼 하지 마. 네 참 정글 저격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냐에 대해서는 보통은 물음표가 찍히지만 교체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주무기를 뺏는 거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되어있네요. 와 용훈 선수의 주력 챔피언들을 잘라주는 모습. 뭐 물론 저는 맥사이는 굳이 밴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스플릿에서 용훈 선수가 리신과 카직스도 플레이를 하기는 했었으나 그게 완성도가 제일 높다라고 에버이너스 판단을 했나 보네요. 제이스 이러면 살아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카밀이 살았죠? 카밀 말자 애쉬 카밀에 대한 해석 궁금합니다. 카밀은 특정 조건이 많이 붙는 챔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챔프라서 카밀의 조건 풀린다. 네. 그렇죠. 풀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칼픽 해야 돼요. 네, 갑갑 챔피언이죠. 안 하나요? 총등 마이가 아무리 좋아봤자 마이입니다. 네. 그렇죠. 카밀을 위너스에서 가져옵니다. 카밀은 원맨쇼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챔프라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또 너무 많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을 때 또 다 이유가 있구나.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위너스 뭐 현재 대회 서버가 아닌 일반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버프를 더 먹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포의 기력을 자체입니다. 룰루 애쉬 룰루 무난하게 가나요? 리신보다 카직스가 좀 더 용훈 선수가 자신감을 갖고 있나 보네요. 카직스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메타에서 장점이 아예 없는 챔프예요. 아예 없는 챔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포인트에서 우위인 챔피언들이 다 지금 상위 호환인 챔피언들이 다 있어요. 뭐 리신도 그렇고 앨리스도 네. 그렇고 랭가도 그렇고 그레이브즈도 그렇고 그런데 멋있다 정도? 제 취향입니다만 저도 카직스 좋아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글쎄요 이거는 어쨌든 플레이에 많은 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오 아니 너무 좋은 챔프들 세게 갑니다. 라인전 강캐들만 아니 네 이거 어떡하죠? 자, 딱딱 강한 챔피언들 가져갔네요. 빌드신드라의 원티래쉬 탑은 카밀 카밀 서포트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챔피언이 서포트 돌리는 게 큰일 나네요. 럼블 진짜 꾸준하시네요. 럼블 정글을 인정. 저도 정글은 인정. 진짜 네, 럼블 서포트 애매한 상황에서 렉사이 같은 거 하면 저도 네. 럼블 정글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엑스트라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럼블서프 셉니다. 부실골 한 점으로. 그리고 럼블서프보다 카지스가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피지가 또 픽이 됐는데 어떤 구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피지도 뭐 탑일지 미드일지 네.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죠. 그리고 자이라 잘라줍니다. 카직스를 가져왔으면 저는 이 상황에서 서포밴을 할 게 아니라 정글 정글 저글밴을 하는 게 그리핀 입장에서 맞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리시는 네. 좀 잘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무난한 카르마도 살아있고요. 말자, 자이라 그냥 다 견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글 쪽으로 저격을 갔었어야 되는데 무난한 된다네요 사실상. 엘라는 무난하게 저는 카르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너스는 원딜을 다 잘라줬어요. 보스 이즈리얼이 그나마 네. 코그모 코그모 티어는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진보다 훨씬 낫죠. 네. 진 룰루보다 확실히 코그모 룰루가 그래도 트위치 트위치. 네. 트위치 나올 수 있는 픽이죠. 거기다 좋은 픽이죠. 룰루 있고 피즈가 앞에서 어그로 충분히 끌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카직스 픽의 이유가 좀 올라갔습니다. 조합적으로 네.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조각이라 그럴까요? 카직스 픽 거기다가 서포 밴을 해준 이유 정글 밴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카르마에게 터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제일 한마디는 유혹적인 서포트를 내놨다는 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트위치 때문에 자 위너스의 이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아이번. 와 아이번. 준비됐다. 이거는 그 생각이죠. 모든 라인 주도권 다 우리한테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리신이 살아 있는데도 아이번. 네. 명백히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위한. 그렇죠. 그리고 유리한 게임 구치인데 진짜 아이번만은 픽이 없어요. 아이번 너프 먹고도 여전히 뭐 LPL 같은 경우도 밴도 당하고요. 심지어 픽도 나오고. 라스로 가고 미드피스네요 이러면 네. 한 번 더 미드피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픽밴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독특한 좀 구성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정해놓고 에버이너스가 좀 준비한 픽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말랑 선수의 성향과 아이버는 극상적이거든요. 네. 네. 말랑은 약간 터뜨리는 스타일인데 네. 본인 피지컬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진짜 해퍼와 셉티드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도로 한번 가자 라는 생각인 것 같고 레더는 한번 실패했던 피즈 다시 한번 도전을 하네요. 같은 빌드일지도 궁금합니다. 확실히 뭐 아이번이 좋은 카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라이너들이 좀 많이 힘을 내줘야 돼요. 네. 그렇죠. 라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러기에 충분한 그런 카드들을 위너스는 잘 가져왔습니다. 라인전 주도권 잡았을 때 파괴적인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챔피언들 잘 구성했죠. 어떻게 표정이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1티어 픽 아니 0티어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도 가져와서 네. 에버이너스가 저는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들로 구성된 조합을 잘 짰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저도 정글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네. 에버이너스가 라인 우위를 바탕으로 그대로 좀 승기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과연 이렇게 단단한 라인전부터 센 위너스의 조합을 상대로 그리핀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지 또 어떻게 파고들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드리핀 그리고 위너스의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위너스와 그리핀, 그리핀과 위너스의 2세트 경기입니다. 아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S의 맹활약과 더불어 이제 너프를 먹고 다른 것보다 이제 제일 큰 거는 궁극기 데이지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체력 리필이 안 되게 바뀌면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빼서 체력 채우고 뭐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라이너에게 힘 실어주는 거 말고는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 1레벨에 수풀 가꾸기를 아예 찍었죠 말랑 선수가.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찰용으로 쓰지 않을까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시야가 확보돼요. 그래서 부시 쪽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네. 칼날부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무슨 스킬을 찍든 정글 사냥의 영향은 전혀 안 주거든요. 패시브가 네. 정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참 독특한 컨셉이에요. 카직스가 어쨌든 아이번 상대할 때 좀 피곤하다. 챔피언의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성이다. 네. 고립이 안 돼. 네. 그런 것 때문에 뽑은 건 아닐까. 오? 뺏어갔어요 하나? 네. 어? 근데 이것 좀 네. 탈진과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 플랫폼 기반이라는 걸 가정할 말씀드리면 너무 개무시한 개무시한 그쵸. 탈진을 썼어요. 그래도 본인이 내려봐요. 네 물론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 상대 선수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피즈를 무시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프티 선수가 그런 무리한 플레이를 한 거는 역시나 말랑의 아이번입니다. 저런 걸로 조금이라도 템포 꼬이게 만들면은 분명히 초반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정글 루트 전략을 에버이너스가 할 수 있다라는 근거겠죠. 근데 진짜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레도 선수 때문에. 저 바텀 쪽 세게 이게 저 말이야. 룰루 저 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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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룰루 먼저 죽고 룰루가 먼저 죽었어요. 룰루 사람 탈진 걸고. 어. 자 2렙 단계부터 크게 말리고 갑자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점화까지 쓴 상황이었는데 카직스가 왔지만 평화가 함께합니다. 까지 들어간대요. 이러면 카직스도 시간 낭비를 했고요. 네. 룰루가 만트라크에 너무 어머. 아유 귀여워. 내 세상. 다시 보겠습니다. 저만 쓰고 때려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2렙 그러니까 타이밍이 동시에 찍히면서 네. 눈치를 보다가 안쪽으로 네. 한 몸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또 아니었네요. 같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슈퍼싱이 네.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었고 들어갈 만한 근거도 사실은 좀 부족했고요. 네. 회복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직스 미드 한번 보고 있는데 치어포 하러 오면은 그때 좀 딜압박 주겠다라는 거겠죠.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요럴 때! 오! 봤어요! 오! 조건에 안 들어가면서 많이 나갔네요. 와이보니 뒤쫓습니다. 근데 대사리 같은 선물. 어, 같이 그리고 온라인 푸시 한번 해주고 마사시게. 야 아이버 오랩이에요. 정글링 하나만큼은 진짜 그건 있습니다. 그 1티어급 정글러들이 아이번도 뭐 하향을 먹긴 먹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솔라리와 이 구원의 효율이 사기다라고 선수들이 표현할 맞아요. 정도로 좋은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네. 뭐 무난하게 가더라도 라인에서 특히 뭐 바텀은 죽이고 있고 뭐 윙드 선수 같은 경우도 요새 앨리스로 구원을 아예 가더라고요. 그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뭐 아이템 효율이 좋은 게 명확하다 보니까 아이번이 뭐 간접 상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기는 맞습니다. 아이번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약간 구원이 메인템 같은 거였어. 네. 그래서 정글 아이템도 완성 안 시키고 구원 선템에 그리고 나중에 정글 아이템 막 팔아버리고 네. 결과는 나였습니다. 네. 제2의 서포터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한번 했었는데 말랑 선수의 아이번은 어떨지. 오 삼지창 선봤었나요? 전체적인 CS 상황은 뭐 근소하게 위너스가 됐고요. 네. 바텀에서는 커버리다.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블루는 스펠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10만전. 용혼 선수 어깨가 좀 무거운 구도가 됐네요. 바텀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어쨌든 정글에서 뭐 주도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교전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카직스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카직스가 뭔가 해줘야지 좀 게임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내네. 바텀에서의 싸움을 제외하면 비교적 조심스럽게 양팀 모두 플레이하고 네. 있어요. 그라가스는 3도라지. 카밀은 우선 방어 아이템부터. 아 이번 바텀 라인 따라왔죠? 봤습니다. 걸렸어요. 지나가면서. 그렇죠. 일단은 그냥 이런 구도로 가면은 저는 일단 에버의 위너스가 참 편해 보이기는 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시야정화 들어왔고 이제 네. 여전히 라이크가 느리니까 이제 바텀 다이브 압박 들어가거든요. 네. 아이먼 6렙이기도 하고 적 정글 장악 다 끝났습니다. 네. 시야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텀 바텀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먼 데이지 데이지를 부르면서 곧 들어갈 타이밍인데 데이지 자 불렀어요. 그리고 숨겨놓고 불가코기. 아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아 이거 너무 깔끔하게 잡히는데 이거도 보세요. 그래도 데이지의 힘 아, 더블킬 뒤로 좋아요. 뒤로 잡혔고 이대로 그 장의 미드에서 일 라면 네. 하나 둘 쓰고 들었어요. 자 이러면은 서로 오, 네. 의미가 있죠 이거. 그렇죠. 미드를 잡고 이 킬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뭐 트위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아이번이 개입한 것을 생각하면 네 거기다 피즈가 스펠을 아예 안 쓰고 킬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는 다음 턴도 노려볼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가는 걸 막고 아, 예. 미끼 뿌리기를 어쨌든 맞았겠죠? 오, 테러 차단이 날카로운 플레이가 나왔어. 타이밍 재다가 정말 쓰고도 죽었어요. 마스터베드 둘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미드 쪽에서 상대를 잡았고 애쉬도 전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2대2 교환. 그렇죠. 바텀에서 좀 데미지를 저는 크게 입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어쨌든 애쉬를 데려가는 데 성공했고 미드에서 저렇게 미드 피지가 잘 예, 풀리기 시작하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조용히 경기가 흘러가면 에버비버스가 저는 자연스럽게 막 7대3, 8대2 이렇게 유리해지는 구도라고 봤는데 그리핀이 미드에서 어쨌든 신드라 한 번 끄는 거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데려간 거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바텀 뭐 포탑까지 이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네. 그리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추는데 예 희소식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탑은 좀 잠잠했는데요. 카밀과 그라가스, 그라가스가 강하게 상대를 푸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드킬에서 소환사 주문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세티드가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라인 푸시 기반으로 바텀 다이브 압박까지 이어지는 플레이를 신들어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핀 입장에서 좀 버티기가 수월합니다 훨씬. 데이지 확실히 네. 뭐 의미 없는 것 같지 않아요? 50원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더 그렇죠. 했어요. 체력 회복이 확 깎이면서 자 한 번 더 고사리지? 자 걸었어요? 묶어놓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포탑 자 뒤쪽 한 번 더 네. 자 그리고 이제 투텔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웨이브에는 그러자 오히려 그리핀은 미드 쪽을 압박 네. 넣고요. 이거 수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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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자 옵니다. 이쪽도 와요. 드라가스 룰루마 와 마법의 순간 설루 한
오히려 카밀이 약간 노드 정수적인 스윙. 자 그래도 뒤에서 피지가 앞으로 빼서 둘 둘 잡았어요. 더블킬 더블킬 카직스 흥합니다. 미드킬의 스노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래 피지가 엄청 성장하고 있어. 이게 문제거든요. 이 킬이에요 벌써. 네. 피지는 미드 피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드 딜탱 피지라고 하더라도 잘 크면 잘 클수록 캐리력이면 캐리력, 뭐 플레이메이커면 플레이메이커 모든 역량을 다 소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인장 오스택 이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딱 스펠 없는 열심히 쪽에 잘 들어갔죠? 레아스를 잡았죠. 뒤쪽에서 레더 선수가 네. 깔끔하게 세 명이 잡혔어요. 네. 하나 주고 셋 잡았습니다. 이번에 순간에도 제대로 썼어요. 그러면서 카직스와 피즈가 2킬씩 가져가. 아 이게 그리핀의 바텀 타워가 아직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에버유너스의 시나리오상 두 번의 그 다이브 시도가 있었고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네. 그 다이브 과정들이 아 이번 괜히 한다. 할 게 없어요. 약간 모든 라인이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아이번의 어떤 저는 그 핵심이 미드인 것 같습니다. 미드도 네. 푸시 주도권도 잡고 오히려 타워를 긁으면 긁었지 안으로 밀어넣는 구도가 나와야지 바텀 다이브 확률도 올라가고 그렇죠. 다른 라인으로 영향을 주는데 바텀은 밀고 있지만 상대는 투텔이니까는 에버이너스 바텀도 불안하고요. 이거 돌아서는데요. 뭔가 이상하다 눈치 챘는데 자 그리고 파고 들면서 빅선제 위험했어요. 네 좋네요. 하지만 스펠을 썼다. 네 저 피지의 움직임을 지금 신드라가 마크를 못한다. 이제 아이번에 걸어다니는 저 모습이 좀 굉장히 무기력해 보여요. 단점이 네.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큐선마 아이번이 교전에서 이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피지가 3일체를 완성시키고 난 이후부터가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냥 폭직이야 네. 폭직. 만나면 반갑다고 네. 바로 길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체력 관리 안 되고 굉장히 라인에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킬을 또 애쉬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른 네. 라인 입장에서 더욱더 압박을 받는 네. 느낌일 거고요. 그렇죠. 킬 많이 먹은 애쉬 피지 입장에서는 그냥 도시락입니다 지금. 버려주지 잘했냐. 그래 그리핀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예. 아이폰 한 바텀 포탑을 피시로도 굉장히 집중하는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포탑 네. 이거 어차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히려 버블. 엄청 많이 네. 버틴 거기 때문에 그렇죠. 포탑 퍼블을 주긴 했어도 충분히 할 만하다. 아니 우리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핀 네. 입장에서.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카밀, 신드라 이런 챔피언들이 갖는 위용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긴 한데 저는 레더의 피지가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어? 괜찮나요? 어? 미니언 그러게요? 별로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피지 왔는데요? 괜찮나요? 안 괜찮은데요? 자! 오 예! 역시 카밀 2단 대쉬 그래도 일단 전멸은 뺐어요. 네. 그리고 네. 포탑에도 이러면 데미지를 좀 줄 수 있겠죠. 어 이거 탑 빨리 커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라인전 예 라인전 구도가 좀 불안해지고 있어요. 에버유너스가 카밀도 좀 CS 많이 뒤쳐지고 있고 미드에서 피즈가 성장을 오늘 잘 돼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텀 포탑은 먼저 밀긴 밀었는데 바텀 라인전을 이겼다고 봐야 되지만 글쎄요 다른 쪽으로 이득을 계속 연결시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오브젝트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거 자체를 가져갔을 때 엄청 이득이다 보다는 그걸 먹음으로써 그 다음 플레이에 연결될 때 엄청 많은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바론이 대표적이고 네. 타워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그런 거고 근데 그렇죠. 바텀 타워를 먼저 민 것만으로 에버유너스가 지금 할 게 마땅히 없어요. 왜냐면 보이는 생각보다 너무 맞았어요. 전멸로 어? 아쉬웠어요. 아이번 어? 아 그런데 넘어가고 어? 지금 위쪽에 아이번 고사의 손 둘 열심히 때려봤어. 카미
있죠? 자,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카밀까지 와, 잘 받아쳤어요. 카밀이 와 있었네요. 네, 아이번으로 살짝 부족한 것들을 카밀이 좀 메꿔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깔끔하게 잡지 못하고 전멸을 막 투자했던 네. 게 그리피는 발목을 잡았네요. 그렇죠. 장난치기 재간둥이로 못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미끼 뿌리기 정확하게 적중시켰는데 하나, 아! 아이고. 넘어갔으면은 안정감 있게 사냥을 끝내고 여기서 때리다가 뒤로 전멸 빠졌을 수도 있는데 고사리손 새삼 감탄을 하게 되시네요. 아, 이거 피즈가 3일째 뽑고 날아다닌 시점에 한번 네. 좀 꺾여서 주매요. 카밀에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더블 킬 네. 가져가면서 그렇죠. 3일째 3일째 나왔어요. 아직도 한 번 더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미드에서 그 전투가 펼쳐지기 전 상황보다는 확실히 안 좋아졌죠. 네, 네. 훨씬 더 탄력을 네. 받을 만한 그런 시점에서 피즈가 갖는 파괴력은 어쨌든 살아있긴 해요. 그래도 피즈가 있는 전투구도에서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라가스가 그리고 아까 순간이동을 들고 있긴 했었는데 뭐 카밀이 순간이동 안 쓰고 빠르게 합류한 거긴 하지만 같이 와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결국 또 합류 속도 네. 위기 대처에서 에버위너스가 이겼다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아이바로 풀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꽝! 이쪽으로 카지스? 오! 와 이거는 잡혔죠. 야, 이거 잘 끊었는데요. 와 대박 쳤죠. 마법과학 채팅창도 안 대박 돌아왔고 쳤어요. 중요한 타이밍에 초대박. 카밀을 또 끊어냈습니다. 이거 어차피 웨이브 멀어가지고 안 돼요. 게임은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이버 등장해서 다이브하는 장면. 네. 그리고 심지어 위험해요. 이거 투텔입니다. 저건 이거 위험해요. 접어야 되지 않나요 에버리너스? 네, 저번에 네, 저 이거 바텀 쭉쭉 밀고 있고요. 한 발자국 더 나왔으면 그라가스 네. 피즈 넘어오면서 터졌습니다, 게임. 와. 카직스 3킬째, 피즈 3킬. 그렇죠. 오, 좋아. 전약불은 궁극기보다 깁니다. 네. 미끼에서의 무조건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에버의 유너스. 오. 바텀은 이런 배치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밉니다, 이거. 왠지 죽을 것 같은 용은? 자, 1대1 고립. 서버 솔트 너무 세요. 나도 3킬인데. 자, 아, 자, 아, 피즈 왔어요. 피즈 왔어요. 피즈 왔어요. 피즈하고 신기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픽. 자, 이거 카밀이 오히려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 게임 말리네. 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에버의 위너스. 아 이번 5대 지금 5어시죠? 유일한 노데스. 네. 파랑 팀의 솔라리 나온 풀템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유일한 노킬이기도 하고요. 타포탑이 오히려 먼저 밀렸습니다. 위너스는. 자, 그리핀이 확실히 네. 피지와 카지스 어떤 성장을 네. 바탕으로 해서 상대도 잘 잘라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드라가 우선은 생존은 보장이 되지만은 지금은 화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정돈 신드라 기준의 정돈된 한타가 에버유너스가 무조건 좋은 거 그것도 꼭 아니거든요. 근데 난전 구도로 봤을 때 이 정도 흐름이면 그리핀이 싸움 막걸기도 편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지표가 그리핀에게 좀 웃어주고 있어요. 사실 뭐 아이번이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이번이라는 챔프의 특성을 활용한 좋은 플레이도 나왔고 그런데 저는 계속 아이번이 아니었으면 아이번이 아니라 다른 챔피언이었으면 이런 최대 실수는 픽인 것 같아요. 아이번의 최선을 한 게 항상 뭐 아이번의 단점으로 꼽히는 그리고 아이번의 단점도 있고 아이번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의 플레이를 에버이너스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해줬다면 경기 항상 달라졌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픽을 했을 거고 라인전 다 이겨주는 거 이런 거. 네. 저걸로 입장에서 뭘 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이본이 바텀을 파는 동안에 네. 카디스는 오히려 미드 쪽에 좀 네.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죠. 피지에게 결국 좀 모든 것을 건 것이 정말 주요하게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네. 바텀은 그래도 그렇다고 바텀대로 네. 잘 버텼고요 올해. 네. 그렇죠. 격차가 이제 좀 벌어졌습니다. 투텔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리드하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3000골드 앞서고 네. 있어요. 골드 격차 그 이상의 포인트를 따냈다라는 얘기거든요. 카밀도 주요 포인트에서 두 번 연속으로도 전사하면서 좀 흐름이 끊겼고요. 피지를 막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피지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뭐 그라가스 성장도 만만치 않네요. 네. 어떤 아이템과 어떤 상황이라고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어렵지만은 최소 카밀이 피지 그라가스 둘 중 하나를 이기는 상황이 나야 그게 뭐 흐름 반전이 되거든요. 전멸 발사 그치? 이제 약간 위험용으로 카밀이 없겠죠? 카밀이 와서! 와! 급성장! 한번 뒤치고 그래도 뒤치고 애쉬의 딜러 자 마무리! 빠지고 어그로핑폭은 좋았습니다. 따라 붙을 수 있나요? 부스트! 살짝 네. 빠지고 네. 그래도 피지를 끊어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네. 데미지인데요? 잘 성장을 네. 했어서 피지를 끊어냈고 트위치까지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미드포타 먼저 밀어낸 쪽은 위너스입니다. 상황이 또 급반전됐어요. 네. 손바닥 뒤집힌 그냥 확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까지 정말 너무 잘 밀죠. 데이지를 왼쪽으로 세워서 2차까지 네. 밀고 빠지는 위너스입니다. 아이지에스의 경기가 좀 오버랩이 되네요. 네. 시장은 좀 저는 트위치의 과민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전멸을 뺐으면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그 뒤에 약간 앞으로 들어가서 네. 네. 근데 그냥 버려도 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도 헤퍼 선수가 빠른 합류를 통해서 이득을 네. 보는 걸 당했었으면 충분히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라이브 더보에서는 지금 바론을 갔어. 자 바론 중요한 장면이죠. 총 위험해 보이는데요. 바론! 아이번! 아 룰루 잡히고 바로 지금 멈췄어요. 아직 있어요. 1900, 700! 버스에 그래도 용원이 멈췄어요. 멈췄는데 한테 완전 대패가 아닌가요? 자 세티드가 뒤로 빠지면서 누가 먼저 잡힙니까? 아이고, 노드!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 피즈 더블킬! 아, 에이스 뜨겠네요. 바로 먹어도 하나가 잡혔고. 아니겠죠 이렇게 에이스 되면? 에이스가! 이거 먹고 에이스! 토! 먹고 토했어요. 소화 못 시켰어요. 아, 이러면 아, 바로 버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글로벌 골드! 벌었다. 해서 끝난 거예요. 안 줬다. 예. 네. 바로는 상대에게 주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잡혔습니다. 엔씨가 6킬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글로벌 골드는 번 게 아니네요. 상대에게 키러시를 에이스를 나가면서 다 죽어가지고 상대가 네. 정비하는 타이밍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였는데 일단 룰루가 바로 터지기 시작하고 거의 뭐 최악의 점수였죠. 이거는 그린이 아, 극단적으로 네. 플레이하다가 한타가 다시 봐도 에버이너스가 뭘 엄청 잘 싸웠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서로 예, 막 싸웠는데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온 거네요. 신드라가 좁은 구역에서 접근하에 대박이 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수순이었습니다. 그래프터 리드하고 있다가 역습당해서 2차까지 밀렸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플레이. 네,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 심지어 조합인 부분 바론 버스트에 뭐 착하겠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였고 사실 그 정도 지금 격차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맞습니다.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생각지 네. 못한 어떤 카운터 펀치를 맞고 손해를 보고 나니 우리가 좀 더 벌려야 된다 네. 그런 조급함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에서 그런 무리한 손해가 안 나올 거라고 당연히 가정을 하고 그리핀이 그라가스랑 피지로 스플릿 구도를 돌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카밀이 1대1로 이길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역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핀이 줬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 안 와도 에버이너스 분위기가 좋아지는 찬스를 그렇게 됐어요. 자 이거 빠지는 게 살짝 크게 빠질 거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빠질 수 있죠. 애쉬의 아이템 네 무섭습니다. 요새 이제 쿨감이 중요한 그 플레이메이커형 원딜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약 탈자 대신에 체력의 양을 기를 네.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정수약 탈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죠. 네. 오랑범이 등장하고 나서 뭐한 조합이 등장이라기보다는 변경사 뭐 이런 거 아이고 구원 구원 오래 버티네. 오래 버티네요. 오래 버텼지만 오래 버티면은 접근 와예. 자 그런데 그라가스 왔고요. 이쪽이 더 빠른데 애쉬 쪽 봐야죠. 에버이너스는 욕심내서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유리해서 자 나이번만 죽는 걸로 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려서
겨우 한 명 쓰러뜨렸네요. 근데 이게 오브젝트 이득과 연결이 되느냐는 힘들 것 같죠? 네. 네, 그렇게 되기에는 뭐 드래곤이 이제서야 나왔고 지금 가기에도 조금 늦은 감이죠. 화염의 드래곤입니다. 화염 드래곤 어쨌든 언제나 뭐 킬은 맛있으니까. 네. 아, 이걸 한번 끊어낸 것. 그래서 적팀 내에서 유일한 노드 쓸건 아이고 그 선수한테 성공했네요. 화염 드래곤이 먹으면 의미가 또 생기죠. 네, 아이고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화염 드래곤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경기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글로벌 골드는 거의 탱탱하고요. 분명히 그리핀 입장에서도 네. 할 만한 게임입니다. 아이템이 잘 나왔어요. 원딜 차이가 심각하게 나긴 나지만. 자, 쭉. 야, 헬퍼. 이것도 이렇게 갑자기 비벼지나요, 또? 카밀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 엘라도! 트위치! 트위치가 지금! 자, 마무리돼! 아이버리도 잡혔고! 샘체는 슛! 딜이 좀 없어요! 딜이 아쉽습니다! 애쉬가! 애쉬가! 와! 여기까지! 펜타 실패! 와! 펜타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와! 애쉬의 힘이 이거 지금 몇 명 잡고 시작한 건데! 와! 둘! 아, 전멸 들고 네. 죽은 건가요? 아, 전멸 썼으면 펜타 아닌가? 전멸 딜 들어갔으면 펜타. 아, 아니다! 여기서 아껴야 한다. 네. 내 펜타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 다 바로 타이밍에 전멸을 쓰겠다. 카밀이 탱킹은 안 되기 때문에 투암살자 상대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여기서 뭐 괜히 한번 이렇게 더 들어갔다가 블루버터라는 트위치에게 강력도 달아락 붙이고요. 진짜 이건 애쉬의 강력함이 만든 일망타진 다. 네. 그런데 괴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쉬가 너무 슬. 상대가 포탑을 거치면서 오는 바람에 네. 포탑한테 데미지를 5대1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고. 와, 이것도 이거 전멸 있었는데 전멸 지금 쓰면 안 돌아오니까 바로 때 바로 1부 30초입니다 전멸 썼으면 펜타인데 그건 좀 아쉽긴 네. 하겠네요. 네. 대회에서 펜타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저런 걸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쿼드라 한 것도 진짜 잘한 거예요. 네. 전투는 이거 진짜 위너스 다른 팀원들은 네.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대로 허무하게 시까지 잡혔더라면 억제기 나갔죠. 네. 네. 최소 억제기였죠. 최소. 그나마 팽팽한 상황이 유지되고 애쉬 10킬이에요. 순식간에 4코어가 지금 아, 전면 실패였다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예. 죽자마자 딱 돌아왔나 봅니다. 아, 역시 우리 애청자님들. 제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발운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실쿨이었죠? 드라마틱하죠. 어, 예. 그런 거 보면. 자, 칼날부리도 생성되는 판에. 발운 그렇죠? 중요합니다. 애쉬가 이러면. 어, 애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애쉬가 좀 달라지겠는데요. 자포가 아니라 돈이 더 있을 거예요. 네네. 순 쪽을 가고 싶은 것 같아. 오, 그냥 공태. 아니, 무사히 비드. 어쨌든 재밌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분위기가 좀 애쉬... 반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네. 아 이번 괜찮아. 믿을 친구가 있잖아요. 드리라는. 그렇죠. 애쉬가 10킬이라서 그리고 구원이 두 개고 불타는 향로도 나왔고 기사의 맹세는 아직 멀었고 카밀은 존재감이 확실히 좀 없습니다. 지금 애쉬를 잡느냐 네 애쉬를 지키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카밀이 트위치는 압박을 줘야지 한타가 할 만하거든요. 애쉬가 아, 아무리 세봤자 트위치한테 말려들어가면 먼저 녹습니다. 딜도 못하고 트위치도 순간 폭딜이 엄청나요. 그리고 아이번에 또 다른 가격 바론 먹을 때 좋다. 바론에 수풀 갖고 있으면 상대가 바론을 숨겼어요. 바론 HP를 못 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오른쪽이 한타를 네.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이 한타를 이긴다.
애쉬가 세긴 진짜 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밀이 어그로 긴 사람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신드라가 아이템 좀 부실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더 필요합니다 애쉬는 지금 4코어 반인데 자, 3밀고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바로 좀 최소한의 시야 먹어놓고 탑으로 전진합니다. 그라가스 없는 상황. 그라가스 미드 밀고 있고요. 트위치만 카밀이 바깥쪽에서 확실히 막할 수 있는 것도라면 바로 그냥 쳐버리는 것도 에버윙했을 때에서는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나갑니다. 자, 저용한 방치. 자, 이러면 빨리 카밀 집가고요. 그래도 카밀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살았어요. 예. 예. 유유자적 걸어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황이 종료. 역시 사기쳤어요. 전멸도 안 썼어요. 전 좀 보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 무슨 런어웨이를 네. 걷는 줄 알고 당당했어요. 네, 모델 워킹하는 줄 알았어요. 3일 상황 실화냐고 그냥 지나갔어요. 카밀 너무 지금 이거 실화냐? 아니 그냥 적 한가운데 그냥 지나갔어요. 적수도 당황했겠는데. 런어 네. 맞으면서 그리고 상대 스킬도 주요 스킬도 뺐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긴박한 상 굉장히 긴박했는데 카밀 소천사. 자, 애쉬가 세긴 진짜 센데 트위치가 어떻게 봤어요? 봤어요 잠깐 봐요 이거 먹겠는데요? 멀어요? 너무 먼데요? 자. 너무 먼데요? 카밀 너무 먼 자 조건지역 신드라 네, 이거는 일단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에버윈에스는 안 들어가고 온다에 싸우는 게 나아요 그냥 그때 딱 도망간 게 낫지 않나요? 자 왔어요 싸우라 뺏었어요. 네. 마무리. 와 엘라 그걸 뺐네. 발언을 내주고. 네. 너무 애쉬 집착한 애쉬만 보는 아이본 캐리. 맞아요 근데 아이본이 엄청 오래 살렸어요. 네. 약간 룰루와 비슷하게 원딜 지켜주고 살려주는 데는 거의 뭐 특화된 차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포팅형 정글러라고 불리는 거고 결국 에이스가 나왔고 그리고 에버위너스가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게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스틸슈도 알아요. 네. 싸움 보고 싸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탄하는 거죠. 네, 또 구원. 아, 결국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애쉬를 지키느냐, 잡느냐. 잡긴 잡았는데, 지키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나머지 4명이, 나머지 5명을 정리해버렸습니다. 넥서스 파괴시키면서 GG! 위너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정규 시즌의 마지막을 네. 기분 좋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번 전략이 100% 성공이었냐라고 물으면 네. 저는 글쎄라고 답변을 하긴 할 것 같지만 그렇죠 어쨌든 기분 좋게 승리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사실 접전이었습니다 그리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흐름이었는데 에버위너스 당팀들의 특징은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슈퍼플레이를 통해서 에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경기에서는 글 선수가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랑 선수의 아이본도 결과적으로는 특정 장면에서는 좋은 모습이 드러나면서 픽의 이유를 보여줬고요 에버위너스 좋은 픽도 많이 가져가고 치고는 플레이가 꽤 불안했어요 자 마지막 한 네. 다시 보겠습니다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요 이 선택이 네. 기가 막혔죠 네. 그리고 왔는데 돌리고 나서 여기서 봤을 때 초체력에서 네. 시작인데 킬 한 번 역시 양이 풀체력까지 가고 네. 말랑이 전멸까지 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멸까지 쓰면서 네. 가까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붙어서 애쉬가 몇 대만 치더라도 아, 템이 너무 잘 나와서 예, 특허도 이거 좀 살짝 높네요 그래서 네. 결국 상대를 모두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간 위너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챌린저스 코리아의 모든 정규 시즌의 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마지막은 또 그리핀이 맛있게 위너스에게 패배했고 위너스가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보고 랭킹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깔끔한 2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아, 네. RSG가 IGS에게 그리고
에버의 위너스가 그리핀에게 각각 상위권 팀들이 또 아래쪽 팀들을 잡아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순위와 어떤 그런 순위에서 따르는 실력의 격차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위권 팀은 보여줬으니 앞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규 시즌 최종 랭킹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CJ가 무패로 네. 14승 단독 1위, 그리고 위너스가 10승 4패로 2위, BPG, RSG까지 이제 포스트 시즌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APK 프린스, IGS, 그리핀, 팀 배틀 코믹스 순서대로 랭킹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아, 그러면 대진표 한번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오프죠. 주 플레이오프 1라운드 BPG와 RSG가 14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바로 이어지는 매치 승자가 이제 네. 에버의 위너스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CJ가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BPG의 또 이제 코치로 톰 전 선수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경기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흥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B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많은 분들도 예측하지 못할 기적이에요. 정도로 네, 네. 정말 색깔도 강한 선수들. 근데 분명 중간부터 이 선수들이 어떤 확고한 목표의식과 의욕을 갖게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고 그렇죠. RSG도 초중반에 약간 불안했던 모습 지금 떨쳐내고 많이 폼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팀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14일 오후 5시 BPG와 RSG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규 시즌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플레이오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뭐 긴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만은 막상 지나고 나니 뭐 눈 깜짝할 새 다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한 아쉬움 이상의 경기를 이제는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들에서 선수들, 팀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야겠네요. 네, 오늘 각각 RSG와 에버의 위너스가 경기를 승리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우직 도움 말씀에 김동준 그리고 빗돌 하광석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규 시즌 말고 플레이오프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OL 챌린저스 코리아.